윤석열 대통령이 G7 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 중에 있습니다. 새 차원의 안보 협력, 함께 간 그 위령비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박 3일간의 G7 정상회담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죠. パートナー国国際機関の皆様をここ広島の地にお迎えできまして大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자, 이제 순방을 마치고 어제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귀국을 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또 이제 만난 겁니다. 한일 정상들끼리도 자주 만나고 한미 정상끼리도 꽤 자주 만나죠. 한미일 정상도 함께 만난 겁니다. 자, 각국 정부 발표 내용, 3국 협력에 대해서 새로운 수준의 표현이 담겨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별도의 한미일 회담을 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미일 새 정상이 또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 안보 전략 기획 비서관을 지낸 전성훈 전 비서관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일 정상 네. 자주 만나고 한미 정상 만나서 팝송도 부르고 네. 자주 만나고 한미일 정상도 자주 만나고 국가 정상들끼리도 자주 만나다 보면 정 들죠. 아, 그렇습니다. 그 이제 과거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이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눈에 띄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진전된 것이라고 하면은 한미 관계 또 한일 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돈독해졌고 또 그것을 토대로 이제 한미일 삼각 이제 협력 이것이 뭐 경제를 넘어서 이제 군사 안보 분야까지 협력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시는 게 이 한미일 협력이 마치 중국을 포위하고 중국에 대결하기 위한 모양새를 띠는 것에 대해서 일부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힘을 합치고 있는 건 맞고요. 특히 이제 나토라든가 EU 같은 국가들도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중국 방문하고 또 독일의 슐츠 총리 중국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중국과 이 소위 디커플링 어깨 이렇게 팔짱 꼈던 걸 푸는 게 아니고 단지 디리스크 위험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대중 관계를 조율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되고 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미국의 주요 장관들이 일련의 장관들이 중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로 대결하는 과정에서도 각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합집산하고 협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도 그런 부분들을 좀 다면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미일 전통적인 우리의 우방국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졌다라는 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는 네.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한 번 더 하자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안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 한일 관계 개선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한미일 협력인데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게 되니까 차제에 본인의 임기 내에 아주 이 한미일 협력 관계를 굳혀놓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여러 영상들을 보면 바이든 네. 대통령이 지난번에 네.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돈 네.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팝송 부르고 나서 되게 윤 대통령을 챙기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 그런 뭐 사람이니까 네.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이 한미일 삼각 협력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강하다. 예. 자주 보자. 또 제안을 했다는 예, 것은 그렇습니다. 예. 의지가 굉장히 미국측이 강하다. 바이든 예. 대통령이 G7 회의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한 규탄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G7 의장국이죠.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미래의 길을 착실히 걸어갈 필요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납치 문제 해결에 협력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